새해가 찾아왔습니다. 떡국간에 맛있는 떡국간에 굴이 굴이 없네. 새가 날아든다. 제 제. 뉴스. 해가 떴습니다. 새해가 찾아왔어요. 하시고 있는 일이 있던,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던, 일을 하고 있지 않던, 생각하시는 대로 다 잘 됐고 이 묘미가 응원합니다. 우와 진짜 예뻐. 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 안 배고파. 나 배고파. 하지만 난 어른이니까 말하지 않겠어. 찜 냄비와 찜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들쳐갖고 요 밑에다가 높이는 한 2cm 정도. 아, 딱 좋습니다. 딱 좋네요. 아, 그리고 자신 여기 있네. 하고 딱 저는 반병 넣어 주겠습니다. 됐나? 이게 반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언젠간 다시 찜용으로 써 주겠어. 절로 굴러 들어가 버려. 자, 그리고 찜기를 다시 준비해 줍니다. I, John Fitzgerald Kennedy, do solemnly swear. 홈이 너무 세게 해버렸다. 깨집히다. 아, 홍합도 딸려봤어요. 같이 먹어주겠어. 그대로 붙어있어. 한국 그 중에서도 이 통영굴은 크기가 크고 알이 하얗고 이렇게 이 줄무늬가 나있는 참굴이거든요. 이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14리터짜리에 정리도 안했는데 차곡차곡 쌓았는데 이만큼 찹니다. 이게 3kg예요 여러분. 어이구, 그래 불이 잘 붙어있네. 어이구, 그래. 굴 먹기 좋은 한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버려라. 자, 오늘은 뭐랑 먹고? 맥주 미음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굴. 오, 어떡하. 아, 이거 바보 같은 게 핸드폰을 들고 오면 되겠는데. 오늘 선수 출전합니다. 먼저 올드 라스푸틴. 그리고 듀체스트 브르고뉴.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뜸 들이지 맙시다. 뜸은 여기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살살 말해야 돼요. 여기 베란다라서 뭔 짓을 해도 사실 조금 봐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기네스보다 훨씬 강하지만 분별력이 있습니다. 매실청, 홍초, 그리고 타격감 없는 부드러운 신맛까지 역시 듀체스. 아, 저 치는 나중에. 이것 봐라. 이거 보이십니까? 굴 스타우트가 있을 정도로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는 기네스가 중추적인 굴 축제에 서포트를 하죠. 이게 이리 맛있었나? 빛나라. 사월을 들고 온 것은 비릿함과 신맛의 협치. 명시 파워! 신기하네요. 바다 냄새는 남아있지만 끝에 굴의 단맛을 증폭시켜주네요. 너 이 자식. 와, 이 이래서 쪼개 있으니까 이 놈의 놈도 이렇게 다 업어주고. 이거 보세요. 와, 우와, 와, 와, 이거 봐, 와. 명시 파워! 이번에는 찐굴의 구수함과 강하지만 볶은 메가의 구수함이 잘 어울리네요. 정식 파워! 신맛과 비릿함의 협치 정말 완벽합니다. 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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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오미미미미 어미미 어미미미미 어미미 꼬꼬마미. 우와, 이건 각이다 진짜. 와, 큰 놈이 맛있어. 와, 듀체스가 워낙 단독성이 뛰어나서 여지껏 맞는 음식을 못 찾았었는데 드디어 찾았네요. 와, 아무것도 없죠. 인생이 원래 이런 겁니다. 와, 진짜 듀체스는 지금 굴은 심리전입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냅다 버려버려. 명시 파워! 와, 아, 좋지. 올드 라스푸틴 종류는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원래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이죠. 러시안 제국, 즉 제정 러시아 스타일 스타우트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무렵 라이트라거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이 러시안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매력적으로 다가와
양조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바라보면 로마노프 가문을 몰락시킨 괴승인 라스푸틴이라는 인물로 냉전 시기에 몰락하는 소련을 풍자하며 한편으로는 그마저 매력적으로 느낀 미국인들의 뜻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듀체스트 부르고뉴, 부르고뉴 백작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종류가 플랜더스 레드엘인데 이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의 영어명입니다. 플랑드르 지방의 사워 에일을 와인과 같은 색상으로 제조하였습니다. 플레미시 레드엘이라고도 하고요. 오크 배럴에서 18개월 숙성한 올드비어와 8개월 된 영비어를 혼합하는 정성스러움이 만원대의 가격이 수긍이 되게 하며 사오의 상큼함과 달큰함, 그리고 레드 색상으로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뿐더러 백작 부인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우러러볼 수 있는 명품 맥주로서의 입지를 갖추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작은 아래 굴도 있고 큰 아래 굴도 있고 큰 껍데기 안에 작은 굴도 있고 큰 껍데기인데도 불구하고 없는 굴도 있고 그건 인생사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자동 자막 오늘은 말아먹고 100점 명시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이야...